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시스템 구축 방안 다섯 번째, 개발 구축 방법론 및 활용 방안에서 개발 구축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목표, 개요, 특징, 구성, 기대 효과, 개발 공정, 산출물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뭐 어떠한 방법론을 써서 목표가 이렇고 거기에 관련된 개요와 이런 방법론에 대한 특징 또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됐을 때 뭐 기대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. 그럼 개발 공정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그걸 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. 네,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면은 더욱 좋겠습니다.